네,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7일 장중 시향 미증권사 시각 시간입니다.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나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오전에 1.7%까지 빠지다가 지금 12시 44분경인데요. 양봉 전환됐고 0.47% 약세, 약보합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미국장 밀린 부분도 있었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홍콩 항셍 지수가 마이너스 1.7%로 시작해서 2%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중국 이제 리스크가, 오전부터, 발동이 되면서 쭉 밀리는 흐름을 보였죠. 시간대 이제 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쭉쭉쭉 밀리고, 한번더 이제 여기서 반등 나오다가 중국장 개장할 때, 홍콩 중국장 개장할 때좀 다시 밀리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중국 리스크 관련해서 이제 조정에도 명분을 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조정으로서의 어떤 명분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쭉 1.7%까지 밀렸죠. 지금 플러스로 올라왔어요. 그만큼 이게 추세 하락을 야기시키는 이제 명분이었으면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었던 2차전지 업종이 이제 단기 반등권에 위치했다는 제가 이제 분석을 이제 계속 해드렸어요. 사실 밴딩에도 그랬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마감 영상에서 그렇게 좀 짚어드렸고, 오늘 오전에 스마트 리포트에서 이제 2차전지 주도주 에코프로 BM을 이제 올려드렸죠. 굉장히 좀 이례적인 내용인데, 단기 반등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보시면 121선이죠. 121선 부근의 지지력을 쭉 확인하고 이제 올라서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결국은 이제 조정이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이고, 2차전지 업종이 이제 여기 121선까지, 업종 지수가 121선까지 내려오면서 반등권에 위치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121선 내려오면 반등 나오는데, 이런 개념보다는요, 모든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딱뭐 떨어지듯 뭐 공식처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와 업종 분위기, 업종 내에서 메이저와 개인의 어떤 장관의 어떤 수급의 구도라든지 거래대금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반등권에 위치한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이 뭐 공식점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61선 부근에서 이제 계속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이 요 부근의 조정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장기 평가에 내려가진 않을 거라 보고요. 아이템 4번에 이제, 아이고, 아이템 4번 이제 여기 이제 유튜브 멤버십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흐름 구도를 보이는 이제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근에서는 조정을 좀 마무리 지을 공산이 크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오늘, 그리고 그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빠지면서 급락 나오고 있죠. 워닝 피앤이 뭐 LS전선, 인지컨드래스, 서남 뭐. 그래서 이런 기업들 빠지면서 수급 빠지면서 2차전 쪽으로 좀 붙는 그런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고요. 거래대금 신성델타테크, 여기 이제 대장주죠. 야, 시총이 1조 4 5천억,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고점 찍는 패턴이 나오면서 이 수급이 다시 또딴 쪽으로 돌리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2차전지 업종으로 자금이 돌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에코프로 오늘 8% 튀죠. 또 에코프로 BM 3.9% 튀죠. 61선 요 지지력 보이는 부분들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종의 반등권에 위치하는 모습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호스코홀딩스도 양봉전환, 뭐 금연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요것도 이제 업종 내에서 지금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등권에 위치한 어떤 종목으로서 지지력을 테스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밑꼬리 그리면서 쭉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엘젠솔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전저점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띄고 있는 흐름을 이제 내고 있습니다. 삼성 SI도 0.8% 상승으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좀 저점을 형성시키는 모습을 명확히 좀 띄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넘어가면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뭐 이런 것들, JYP 엔터는 뭐 이거 뭐 아주 좋은 어떤 흐름도 계속 내고 있네요. WCP도 6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해주는 모습들, 반도체 쪽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도 다시 상승세를 띠는, ISC 주도주니까요. 예. 주도주, 조정시, 시장 조정시 뭐에 집중한다? 업종 주도주. 예. 그런 부분들. 오늘은 중국 모멘텀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밀리죠. 오늘은 2차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 이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이쪽에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뭐 조정 성격 나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주도주의 지위와 흐름 추세는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까지 4%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구도 흐름 속에서 2차전지 또 반도체, 2차전지가 뭐 주도하는 그런 장세 흐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는 오늘 뭐 이제 수급 오늘 돌리진 않는 조정권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2차전지 쪽의 수급 도는, 반도체와 2차전지 수급 도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증권사 시각은 제가 최근에 좀 강조드렸던 네이버의 AI 이제 기술 공개가 이제 다음 주죠. 그래서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증권사의 시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의 시각은 AI 섹터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이 AI 섹터 중에서 국내에서 지금 유의미하게 대기업 단에서 AI 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오늘 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AI 이제는 소프트웨어다. 사실 지금까지 시장에서 AI는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는 뭐 AI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쪽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초에는 물론 소프트웨어가 주목을 받았지만요. 거기에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빅테크들이 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부터는 국내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NH, 다올투자증권, 유안타, 한국투자증권 이런 다양한 증권사들의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간략하게 국내에서 가장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두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비즈니스를 이제 하반기에 좀 공개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뒤에서는 그중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또 가격적으로 사업 구조 면에서 실제로 빅테크들이랑 경쟁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AI 비즈니스 공개로 글로벌 AI 경쟁에 합류한다. 네이버의 생성형 AI 모델 Q,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 X, 그 다음에 카카오는 코어 GPT. 이 서비스들이 연내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이벤트를 시작으로 글로벌 AI 경쟁에 이두 기업도 함께 좀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좀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실 공격적으로 AI를 투자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가 사실 주가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았죠. 오히려 국내에서 어떤 점유율을 뺏길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더 크게 제기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AI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주가적으로도 반등을 좀 모색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 이 부분은 이제 NH증권의 의견이었고요.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는 당연히 자금력도 부족하고 AI 관련 인력도 열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정확한 결과물이 나오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AI 시대에도 글로벌 플랫폼의 위협을 국내 기업들이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사실 국내 시장, 한국 시장 내에서는 좀 차별화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들로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이제 AI로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침투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년간에 뭐 네이버와 카카오가 싸워왔던 그 지위가 사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AI 영역에서도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세 가지 이유, 대표적인 이유를 이제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어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학습시켰다는 것이 국내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쇼핑, 예약,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로 그 기업 내에 가지고 있고, 사업으로서 가지고 있고, 이 서비스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검색 광고, 뭐 커머스, 그다음에 결제까지 이어지는 이 서비스 밸류 체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처럼 커머스 데이터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없는 그런 경쟁사들이랑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B2B 시장에서도 로컬 기업들,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겠죠? 국내 기업들과의 제휴에서는 훨씬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리할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네이버, 구글, 유튜브의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뭐 평균 실행 횟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글로벌 전체를 구글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검색 시장에서 고 하더라도 사실 국내를 구글이 침투하지는 못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잘 나오고 있고 그만큼 국내에 관한 정보는 압도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많이 좀 데이터베이스에 쌓아놨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NH증권에서도 뭐 연간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 반등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 경쟁,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바로 다음 주죠. 8월 24일 하이퍼클로바 X의 공개 일정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잡혀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그들이 하이퍼클로바 X를 택하는 이유. 다음 주 8월 24일에 하이퍼클로바 X가 공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은 생각보다 더 강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하이퍼클로바X의 매개 변수는 빅테크들의 거대 언어 모델에 뒤지지 않는 2040억 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2040억 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챗GPT의 매개 변수는 1750억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매개 변수도 사실 최초의 구글 바드가 나왔을 때는 뭐 1350억 개 정도. 그다음에 구글의 거대 언어 모델 다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5300억 개까지다라고 구글이 발표한 바도 있었지만 결국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나와 있는 거대 언어 모델에 대비했을 때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매개 변수의 숫자도 사실 뒤지지가 않는다. 이 매개 변수로만 단순 추론했을 때 성능에 대한 경쟁력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언어가 아닌 한국어만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내 서비스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 초에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2023에서 하이퍼클로버X는 챗GPT에 대비해서 한국어를 6,500배를 더 학습한 거대 언어 모델이다 라고 네이버 측에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한국어, 우리 언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어떤 경쟁력을 더 높은 경쟁력과 성능을 보여줄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경쟁력은 공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에 따르면 사실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잘 알려지지 않은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이 거대 언어 모델 그 다음에 AI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이것이 수익성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AI 챗봇 같은 경우는 B2C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구독 비즈니스 모델을 좀 채용을 하고 있지만 B2B 기업을 대상을 했을 때는 API 사용량에 비례해서 기업에게 과금하는 형태를 좀 수익 모델로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사용량, API 사용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바로 토큰이라는 단위인데요. AI 모델이 언어를 분해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챗GPT는 GPT-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한국어 성능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동아시아 언어들이 일본어,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좀 의미를 추론하는데 어려운 언어가 이제 또 동아시아 언어죠. 여전히 한국어의 의미 단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한국어 사용 시에 사용되는 토큰 양이 영어 사용 시에 사용되는 토큰 양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B2B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토큰 양에 비례해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 4배의 변동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의미를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하이퍼클로버X를 사용하는 것이 들어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영어가 아닌 언어의 영어 대비 챗GPT 비용을 비교한 표입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쭉 점선을 쳐드렸는데 지금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영어를 100%로 봤을 때, 영어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라고 봤을 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거의 400%에 육박하는 그 비용 소요가 들어간다고 좀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영어 똑같은 문장을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용되는 비용이 사실 한국어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비싸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살펴봤는데 네이버만의 마지막 핵심 경쟁력, 사업 구조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티컬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네이버는 거의 유일하게 AI 기술을 자사 플랫폼 내에서 검색, 광고, 쇼핑, 웹툰, 로봇까지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고 있는 전 세계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이미지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미 사실 네이버 웹툰 들어가 보시면 본인이 남성과 여성, 연령대에 따라서도 추천되는 웹툰들이 다르죠. 이것들이 다 네이버 서비스에 AI가 접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 두 번째에서 쇼핑에서도 보더라도 남성 연령대에 따라서 추천되는 상품들이 다릅니다. 네, 이것도 AI 서비스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보다 밑에 보시면 두 개의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이제 로봇, 안내 로봇,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드로잉 로봇이라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로봇입니다. 여기에도 현재 네이버가 개발하고 있는 이 언어 모델이라든지 이 AI 플랫폼을 접목시키는 그런 개발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사업화하기 위한 준비도
네이버가 착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좀 그래서 좀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수치적으로 보면 실제 AI 추천을 통한 쇼핑 구매는 전체 거래액 중에서 13%에 달한다고 합니다. 6월달 기준으로요. 그리고 AI가 추천하는 글로벌 웹툰의 클릭 수는 벌써 30% 이상 상승했다라는 이 수치적인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B2C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게 AI 플랫폼을 접목해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고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B2B 측면에서도 뭐 쇼핑 상품 추천, 다양한 언어의 챗봇 서비스, AI 콜 서비스, 음성 합성 이런 AI 서비스들을 이미 기업 대상으로 상품화를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색, 커머스, 예약 이런 것들을 모두 보유한 이제 이 서비스의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수요를 네이버가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가격 경쟁력인 측면, 사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네이버는 사실 국내 시장 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뭐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여부는 추후에 우리가 꾸준히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적적으로 실제로 기여를 할 수 있겠냐,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실적 기여가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을 좀 더 가지고 와봤는데 현 시점에서 AI 관련 매출액은 분기당 20억에서 한 100억 원 전후의 B2B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AI를 통한 어떤 직접적인 매출액 증가를 계획하기보다는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걸친 기술 인프라, 그 다음에 유저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 유저를 잡아놓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높이는 기반 기술로서 AI가 활용되지 않을까, 이번에 하이퍼 클로바 X 공개 이후부터는 그렇게 현재는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앞에서 수치적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광고 상품의 어떤 AI 추천을 통해서 어떤 매출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른 네이버의 어떤 광고 단가, 광고 매출 증가, 그 다음에 뭐 쇼핑, 어떤 여행이나 콘텐츠 거래액 증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제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이퍼클로바X가 공개되는 이 이벤트 적인 부분이 사실 네이버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를,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좀 큰 이벤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자세한 AI 관련된 분석 아주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챗GPT 써보신 분들은 한국어 버전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기술적으로 아직 좀 진보하지 못한 것들을 아마 느끼실 텐데 어쨌든 네이버 혹은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또 이제 아시아권 시장에서 그래도 상당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어에 특화된 AI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뭐 B2B든 B2C든 상당 어떤 그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뒤지지 않는 성과도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네이버는 또 일본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카카오는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 또 확장을 하게 된다면 요 파급력은 작진 않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분석해 보고 24일 나오는 하이퍼클로바X를 우리가 좀 면밀히 실제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사용을 보시고 새로운 게 나올 때는 다 이제 이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도 이 변화의 트렌드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 투자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사업도 어떤 일적으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면밀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도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자세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